임 병장은 자해 직전에 짤막한 유서를 적었습니다. 여기에 범행 동기가 적혀 있는지 여부가 관심이었는데 오늘 국방부가 그 내용의 일부를 공개했습니다.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혜린 기자, 자 유서 내용이 일부 공개가 됐다면서요. 어때요? 네, 국방부는 오늘 브리핑을 열고 임 병장이 자살 시도 직전에 적은 유서의 내용을 일부 공개했습니다. 군 당국은 유서에 동료들에 대한 불만은 적혀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 임 병장은 자살 시도 직전 종이와 필기구를 달라고 부탁해 A4용지 3분의 1 분량의 글을 적었습니다. 임 병장은 유서에서 사고로 숨진 장병들의 가족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자신이 저지른 일이 크나큰 일이라며 반성한다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군 당국은 글 대부분이 심경을 표현한 것으로 범행 동기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. 아울러 국방부는 임 병장이 병장급과 함께 근무조에 편성돼 선임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. 군 당국은 사고부대의 인력이 다양한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병장급과 함께 근무를 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논란이 됐던 실탄 개수도 공개됐습니다. 도피 당시 60여 발을 가지고 있던 임 병장은 생포 직전 30발의 실탄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육군 중앙수사단은 임 병장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신병을 인계받아 범행 동기와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.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TV조선 유혜림입니다.